안녕하세요. 꽃편지입니다. 이 벌레 좀 보세요. 징그럽죠? 우리 주변에 이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벌레인지 하고 찾아봤더니 나방파리 애벌레더라고요. 이 나방파리 애벌레는 뜨거운 한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특히 비 오려고 하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방파리 애벌레는 올라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알을 30개에서 100개 정도 낳고요. 유충은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 살고 2일 정도 번데기 기간을 거치고 성충이 되기까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뿌리는 모기약을 뿌려봤거든요. 잘 안 죽어요. 많이 뿌려야 죽더라고요. 그래서 모기약이 너무 빨리 닳아져서 약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델타그린 약입니다. 이 약을 희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희석을 해서 이 약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밑에가 서식지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제가 약을 골고루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 다 썼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죠? 약 효과가 좋으네요. 나방파리가 되기 전에 이렇게 죽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서 나방파리 만드는 공장이 될 뻔했어요. 빨리 발견하길 잘했죠? 며칠 동안 이렇게 약을 계속 분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서식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나방파리 애벌레는 다 박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